강남구는 1997년 3월부터 삼성서울병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정간호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가정간호서비스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치료나 간호가 필요할 경우 간호사들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치료 과목은 욕창치료, 상처관리, 수행요법 등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로 무료로 제공됩니다. 이 중 상처관리는 90% 이상의 치료율을 나타내 주민들의 호응이 높습니다. 3,4천명을 완치했습니다. 여러분 강남구민의 이름으로 또 모든 대한민국민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감사합니다. 지난 10일 미랄학교에서 열린 삼성서울병원 개원 10주년 간호주간 행사입니다. 이 행사에 참석한 권문영 강남구청장은 독거노인이나 환자들이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받고 있다면서 간호사들을 격려했습니다. 모두들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이런 간호주간 행사를 계기로 또 직원들 격려도 되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서로 이렇게 힘낼 수 있고 또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강남구는 가정간호서비스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더욱 많은 환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. 강남구청 뉴스 이광입니다.